네, 작두신당의 장무장관입니다. 요번 갑진년 백중을 하면서 더러더러 기억에 남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이번 행사를 할 때는요, 제일 많이 우리 그래도 여기에 이제 처음 인연이 되어서 오신 우리 신도님네인데요. 이 사람은 작년에 저하고 인연이 되어서 우리가 백중에도 여지없이 연꽃등을 냈어요. 4월 초파일 연가등은 흰색의 초록 잎을 댔고 또 백중에 할 때는 흰색의 완전 올 화이트로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하다 보면 각 연가님들 등에 이렇게 초가 다 목목수로 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한 양반이 거기에 보면 어쨌든 이 초가 되면 발암물질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산소에 문제 있겠다 선생님 생각을 해주시느라 이분이 400개나 되는 초를 일일이 다 만드셨어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제 취향이지만은요, 샤넬 넘버 5 향을 좋아한다고요. 여기에다 향을 떨어뜨려서 나비를 두 송이씩 이렇게 초에 올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상님들도 우리가 애벌레로 있다가 새로 이 양반의 탄생의 의미를 한다 이래서 나비를 이렇게 딱 넣어서 그 트라이트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분의 정성이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들어오시는 우리 신도님은요,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참 많은 잔치를 벌려도 5대 조상님 하시는 분을 제가 처음 뵙거든요. 5대의 조부에 들어서시는 조부, 조모를 하시는 제가 그 정성을 받았는데,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왜 우리가 4대가 넘어가면 시사 이래서 전부 다 조상님들 이렇게 올리시는데 그분은 5대의 조상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또 그분들 또한 그분과 요 자손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아주 끈끈하게 묶여져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두드러지구나. 그러면서 그분으로 위해서 다시 한번 배웠고요. 자손이 5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정성이 정말 감사했다. 나는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갑진년에 개인적인 뭐 저의 정성이겠지만 제가 했던 거는요, 제가 법화경을 1년을 적었거든요. 법화경을 화선지에 1년을 적었는데요. 아마 영상 보시다 보면 펄럭거리는 종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인쇄가 아니고요. 일일이 한땀 한땀 진짜 이거는 이틀이 장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한땀 한땀 다 했던 거를요. 요번 가시는 조상님 한 분 한 분 다 이 옷을 사서 법화경에 이렇게 모셔서 저희들이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딱 한 분을 배웠어요. 그 법화경과 당신의 옷과 그리고 당신의 등을 이렇게 딱 손에 들으시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분, 제가 딱 그 한 분을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요번에 이렇게 할 때 우리 PD가 법화경을 왜 하셨느냐, 이걸 또 할 거냐 이래서 나 절대 안 해 이랬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1년을 하는 거는 법화경 적어 내려가는 게 너무 많이 힘들어서 안 한다 이랬는데 절을 하고 돌아서시는 그 한 분을 보고 나니까 아 이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사실은 지금 또 적고 있습니다. 백중 끝난 그 다음날 엄력 7월 16일부터 하루에 한 장씩 적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데 그 공사를 또 을사년에 또 할 거예요. 왜? 단 한 분이라도 저한테 그렇게 가시는 연가님을 뵀는데 1년에 이 공사를 전부 다 해서 법화경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백중은요, 인간들의 개인인 나의 한 풀이도 아니고요, 나의 액풀이도 아닙니다. 그때는 오로지 조상님입니다. 오로지 이분의 연가님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분을 잘 회원 발언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정성이거든요. 그 각각 모여져 있는 조상님들에게 정말 옷 한 벌이라도, 공양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약주 한 잔을 올리더라도 그 정성이 그분들에게 와 닿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성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왜? 일일이 수공으로 만들어야 됐든 연꽃이며, 일일이 트라이트를 만들어야 됐든 신도님이시며, 일일이 법화경을 적어야 됐든 상황이며, 그리고 또 저희 이걸 하느라고 우리 또 구당에서 200분이 넘는 이 공양을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됐으니 그분들의 정성도 정말 태산같이 감사합니다. 우리 공주마마님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의 한 분들의 정성들이 다 모여서 이 백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오실 때는 우리 신도님들 참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개인의 본인의 어떤 살을 풀고 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그분들이 메시고 계시는 조부가 됐든 부모가 됐든 그렇게 그분들에 대한 옷, 깃, 우리가 하나라도 군웅배를 풀든 삼배를 풀든 깃배를 풀든 하나라도 더 풀어주기 위한 노력을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날 너무너무 따뜻한 날씨에 밖에서 일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육국이나 이런 음식을 잘 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회도 못 먹는 사람이라서 육찬 쓰고 이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육찬을 했냐면 잔칫날이잖아요. 잔칫날 만주상님 청배를 했는데 개인적인 제가 싫다고 해서 못 먹는 거라 해서 이렇게 또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육찬을 섰고 또 돼지 사슬을 잡으면서 어쨌든 그래서 또 신도님들 간의 가정에 기쁜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그날은요 불법도 만나고 신법도 만납니다. 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제자도 아니고요. 제가 머리 깎은 스님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제자이면서도 불법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조상님들 중에 절에 다닌 할머니 계시고요. 또 산에 달린 우리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조화가 아주 그라데이션을 이쁘게 만들어냈던 게 갑진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의 조상님들 일일이 다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이 천도되어 가지는 못했다더라도 그분들이 적어도 한 풀의 옷은 벗는 거는 분명히 봤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올 갑진년에 이 정성 올리신 우리 신도님들 간의 가정에 그 천조상 만조상님들께서 그냥 제자들이 우와 떨고 고상 떨려가는 없었습니다. 저의 땀에 절어서 진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한 그 정성에 딱 한 번 봤던 그분의 조상님 길이길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요. 또 언젠가는 그 많은 분들이 일일이 다 제 눈에 띄지는 못했다더라도요. 제가 내년 을 4년에는요 대단한 각오를 하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법화경 최대로 제가 이분들 안겨드릴 겁니다. 부처님 말씀에 어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법화경을 들고 갔더니 지옥불에 있는 우리 조상님이 그 법화경 한 자락으로 벗어나더라. 저는 제 개인의 조상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하고 맺어진 신도님들의 조상님은 저의 조상님입니다. 그래서 저 법화경을 하나라도 더 올려서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좋은 곳에 가시고 저를 따라오시는 우리 신도님들 간의 가정이 두루두루 편안해지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갑진년 백중은 두루두루 정말 행복했던 그 더운 하루였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